삼성 갤럭시의 3라운드 7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게임스코어 2-0 진에어가 앞서가고 있고요. 자, 삼성에게 이제 뒤가 없습니다. 여기서 패배라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결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좋은 경기에서 노준규, 김기현 선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라인업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병건 선수도 상대 종료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희망을 걸어야 될 노준규 선수에게 삼성은 많은 것들을 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경기 이병열 대 노준규의 승자 마치기 문자 투표도 샵 585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노준규 선수가 IN 예선 때 박수 선수에게 2-0으로 승리하면서 상위 라운드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스타리그 우승자 김도우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이제 아쉬움을 좀 덜할 수도 있겠고요. 박소호를 2-0으로 꺾었기 때문에 저그전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노준규 또한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병열과 노준규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계진의 승자 예측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4-2로 이병열 선수 쪽으로 조금 많이 조금 더 쏠렸네요. 네. 이병열 선수의 경기가 훨씬 더 많았었고요. 프로리그 내에서도 승률도 노준규 선수보다는 이병열 선수가 더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노준규 선수의 이제 스타일 자체가 초반에 엄청난 견제를 받거나 초반에 정말 경기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상태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그 힘이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노준규도 그걸 이병열 선수도 그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노준규 선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이병헌 선수의 비책이 있다면 노준규 선수에게 쉽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요. 또 이병헌 선수의 그런 공격성, 테란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막강함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버드는 이 언제부턴가 이병열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고요. 자, 프로리그 올 시즌 12승 4패, 테란전에서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병열 선수가 오늘 경기 마무리 짓기 위해서 3세트에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삼성 갤럭시의 또 다른 테란, 브라보 노준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확실히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어깨가 진짜 무거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준규가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삼성이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노준규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자신의 경기력을 좀 이끌어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모든 걸 잊고 있어야 돼요. 스코어도 다 잊고 그냥 오로지 이 한 경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준규 선수. 그렇습니다. 이병열 선수와는 처음 맞대결이 되겠고요. 최근 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노준규는 본인의 경기를 할 필요 있겠습니다. 페타전 경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한 그런 노준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캐릭터 스펠리의 전단마크, 반전단마크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승리가 필요합니다. 전단마크는 좋은데 나왔을 때 승률이 보장이 돼야 진짜 그 맵에서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4세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캐터스 밸리에서 이병열 대 노준규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시에 진에어 그린스의 이병열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삼성 갤럭시의 테란 노준규입니다. 세로 방향이 걸렸어요. 노준규 참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스코어도 이제 0-2로 뒤지고 있고 단순히 네. 3라운드 내에 한 경기가 아니라 팀의 한 라운드 농사를 책임지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뭐 진에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승리하게 되면 4강 네.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전진병영이 빨리 나가네요. 네. 갑니다. 네. 후반으로 가면 정말 힘이 엄청난 선수인데 항상 이렇게 초반을 준비해오는 근데 노준규 선수에게 이것도 네. 운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인데 노준규 선수는 이런 거 했을 때 10중 8구 초반에 잘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항상 경기를 지금 어렵게 풀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자,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4인용 전장에서 앞마당을 가니까요. 물론 이 공족전은 다르지만 저희가 2013, 2014 시즌 그 결승전 있잖아요. 네. 김도우 대 전태양 선수의 경기도 4인용 전장이었는데 전진투병용을 해서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네. 앞마당을 할 거다. 4인용 전장이니까 사람도 뭐 대놓고 나가서 멀티를 하는데요. 네. 근데 대군주의 방향이 자 이거 대군주가 가서 보급고만 있는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전진병영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급고를 확인했죠. 네. 건설 로봇이 나갑니다. 일단 가스를 먼저 내려앉히진 않았습니다. 황급하게 산란못을 건설해주고 있고요. 네. 위치는 딱 봤어요 서로. 사령부도 못 봤고 병영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건설 로봇이 센터에서도 올라와요. 분명히 앞마당을 앞마당에서 봤는데 그렇죠. 이병열이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뭔가 표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이병열. 네, 라바 활용을 지금 전부 다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벙커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봉이 들어갑니다. 앞마당을 무조건 날린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지금 굉장히 뭐 한숨을 쉬면서 불편해하고 있어요. 아니 전혀 뭐 눈치를 못 채네요. 자, 해병이 벌써 때리고 있었습니다. 네. 뭐 아니면 애초에 상대방이 오더라도 아마 이거는 안 나가잖아요. 일벌레가 네. 처음부터 뭐 바퀴로 걷어낼 수 있기는 한데 자 이후에 뭐 발업을 찍는지 바퀴 속으로 올라가냐 보죠. 일벌레 2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촉수? 아 촉수 건설. 네 근데 앞마당 지킬 수 없고요. 네. 분명히 예상은 했을 거예요. 건설 로봇이 이른 타이밍에 2기나 보였으니까. 그렇죠. 촉수를 2기나 건설해줍니다. 노준규가 처음에 준비해온 전략은 5활 정도는 지금 먹혔다고 자, 봐야겠고요. 저분이, 아 저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았지만 옆으로 잘 나갔고요. 네. 여왕까지 나오고요. 출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네. 가스는 일단 빼서 맹독충은 아닌데 폭수를 짓는다는 것은 부하장을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구를 네. 막아주고 있습니다. 해변이 지금 투명형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가 지금 상당합니다. 네. 저글링 6개를 더 찍었고요. 앞마당을 날리는데 조금 노준규 선수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날려야 됩니다. 네. 폭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앞마당은 파괴됐습니다. 그래도 걷어내겠다는 생각이고요. 페란드 네. 여기다 자원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 촉수 1.4! 촉수 1.4! 위쪽으로 빠져주고요. 점막을 하나 지을 필요는 있어요. 이병열 선수 지금 여왕의 에너지가 좀 여기 있네. 어, 이미 네, 지어놨네요. 네. 벙커는 하나 뒤쪽으로 빼주고요. 자 팔았고요. 광물 네. 75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점막을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발업. 상대방의 자신의 입구 쪽에 있는 투벙커를 밀어내야 템이 생깁니다. 네, 발업되는 타이밍에 한번 덮칠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 계속 때려주고 있다가 여왕 하나 더 나오죠. 자, 저걸이 많아요.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뒤에 벙커가 웬만하면 잘 안 깨질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아케이드 해주고 있는 노준규. 아, 노준규. 그렇죠, 날쎄요. 날립니다. 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도 회수하고요. 네. 그렇죠. 건설 로봇은 벙커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나오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앞마당을 간탈하기 때문에 최대한 0에서 시간만 끌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네. 결국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 이 앞마당 재건하는 오.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싸움도 노준규 선수가 그 되게 단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테란들이 보통 여기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맹독충이 몇 기인지 모른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뚫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오. 크리프이네요. 네, 노준규가 네. 한 번쯤 스캔을 상대방의 본진 쪽에 찍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벙커를 더 이어가나요? 한 기씩만을 남겨두고 뒤쪽으로 네. 빠집니다. 트리플까지 어차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만 하면 내가 충분히 이득받다가 노준규 선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촉수도 두 개나 건설했고 앞마당을 따라오고 있는 저그잖아요. 네. 펙토스벨레 맵의 특성상 네. 앞마당 입구가 좀 좁아요. 네. 자, 병영으로 이거, 막아놨죠? 이 저글링 가서 이 입구만 아, 딱 막아놨어요 그렇죠. 지금. 해병 들어가기 전에 해병 들어오기 전 들어가 입구 닫기 전에 시간이 아슬아슬 근데 해병 3개로 야 버리드래요. 이거 이거 상당히 영리한 선택을 노준규가 했습니다. 아름다운 네. 이생이었어요.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네. 자 이거 다 회수. 아 노준규의 순간적인 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맹극충 확인. 없죠? 아 이 많은 정글링들을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맹극충이 있어봤자 병영은 잘 안 깨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못 뚫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3사령부. 아, 스캔은 그래도 본진 쪽에 쓰는 게 더 확실하긴 했었을 텐데 네, 번식지를 가는지 그냥 일벌레를 찍는지를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초반 전략 중에서 가장 잘 먹혔습니다, 노준규. 네. 자, 기술실을 때려주고 있는 이병열. 네,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이병열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게 불안불안하네요. 네. 몇 대 맞으면 또 깨지거든요. 이게 거의 완료되기 직전에 강제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욕심날 수 있겠는데요, 이병렬 입장에서는. 예. 미리 반응도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응도 화염차가 나으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대명을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건설 넘어 하나 나가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병렬 선수가 움직임이 되게 좋네요. 저글링은 무려 30개 이상 찍었고 안마당 보안이 깨졌는데도 테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네. 네. 궁지탑과 맹독총 궁지까지 네.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원력의 확보는 아직 느리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뮤탈이라든지 이런 스킬을 통해서 3, 4륜군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대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노준기 이거 위험한... 나 욕심 나거든요.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아까부터 뮤탈이 물론 이제 뮤탈이 올 때쯤이면 자격제가 끝나기는 하겠지만 이후에 방패업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트리플을 가져가는 이병렬입니다. 네, 이거 뮤탈하고 맹독충 이 타이밍만 잘 버텨내면서 이후에 노준기 선수의 치고 나가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필요 있고요. 지금 노리고 있어요. 기술실 노리고 있습니다. 되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네. 화염차 뒤에 아 근데 지금 병영이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두 개이긴 하지만 감시군이 들어와서 확인을 했고 주도권을 이병렬이 쥘 수는 있습니다. 뮤탈 소수만 찍어주게 되면요. 자 기술실 아 이거 기술실 맹독충이거든요. 네 이거 맹독충이 갖다 박으면 깨질 것 같은데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기술실 타임. 아 이거 기술실 손실까지 터집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건 정말 뼈 아프네요. 아, 네, 또 터져요. 또 터져요. 이거를 아까 그 개발되는 타이밍을 대근주로 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병건 선수가. 그렇군요. 난리 났는데요. 아 뮤탈리스크 휘둘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나오겠고요. 네. 아 분명 부하장이 깨졌고 총수까지 지은 저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병렬에게 화염차 5기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아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네.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해서 열심히 그 시험 범위 해놨더니 알고 보니까 시험 범위가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아 병력은 이제 막 찍어서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자극제가 됐으면 압박이 되거든요. 네. 원심 고리지나 눌러줬습니다. 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업이겠네요. 네, 이병렬이 일단 원심고리를 선택을 했고 녹이고 타이밍이 노준규가 빨라서 어차피 자극제 끝나기 전에 못 나갑니다. 네. 그냥 묵직하게 맞고 모아서 공방 2업이 상대보다 빨리 끝날 테니까 그때 한 타이밍 노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화염차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압박이 또 될 수 있죠. 네. 그 적어도 최적화가 확실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뮤탈리스가 나와도 그 약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네. 다른 저글링이라든지 맹독충이라든지 지금 당장 같이 조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도 3, 4령부로 내려앉혔습니다. 노준규가. 자 트리플 지어 견제를 가져 이병렬. 자, 지뢰 위치 중요하고요. 기갑병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와 정말 이건 자원전은 됐어요. 네, 자원전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대규모 컨트롤 싸움 여기서 집중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공방이업 안 눌렀죠? 네. 아 공방이업을 안 눌렀네요 노준규 선수. 그렇죠. 자원님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방임업을 네. 누르질 않았고요. 로우코도 막혔어요 지금. 네, 그리고 자격제가 깨졌으면 그냥 기술실 두 개 달아버리고 방패업이랑 같이 돌리는 게 좋거든요. 자 공방임업 이제 눌렀습니다. 결국 그 업그레이드는 간발의 차이잖아요. 네, 네. 또 공수공장 하나 더 올라가네요. 지뢰를 뭐 최대한 많이 활용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병렬 선수가 노리는 게 업그레이드를 완전 늦게 찍을 거라면 원심골이 끝나는 타이밍에 한 번쯤 노려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지금 그런 플레이 또한 이병렬 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기술실 일단 달아주네요. 점차 의료선 내기. 야 뮤탈리스크 많이 모였습니다. 맘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지뢰도 한 개 있는데 금방 깨져요. 네. 지뢰가 먼저 반응하지 못했고요. 해병으로 이쪽엔 수비가 됐습니다. 야, 여기가 휘둘리면 진짜 이거 나가기가 되게 골치 아픕니다. 다시 자극제 사용. 뮤탈리스크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자극제가 끝난 것 치고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뮤탈이 쌓일 만한 시간을 주긴 했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건 세토 싸움이거든요. 자 포탑 1.4 해주지만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고 네. 있습니다. 자 리피어는 좋았습니다. 이게 벙커도 있고요. 이제부터거든요. 저그의 멀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잘 압박을 해줄 수 있느냐가 테란이 가지고 있는 숙제란 말이에요. 네. 아, 멀티 막 늘어나고 있고요. 네. 지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이니까 지뢰와 함께 정말 완벽한 센터 싸움을 해야 되는 노준규 선수고요. 뮤탈리스크의 공일업이 곧 끝납니다.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점막 제거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안 됐죠. 네. 뮤탈도 정말 많이 모아놨습니다. 맹독충을 찍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거는 지뢰 많아요.
자, 저분이 돌립니다. 자, 의료선 한 개에는 해병이 다 있고요. 자, 저기 벙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업이 훨씬 되는 시점에서 테란에게 주도권이 한 번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뮤탈 컨트롤 실수 한 번 나면 큰일 납니다, 이병렬. 6시에 네. 지금 맹독충 변태되고 있죠. 자, 이건 일단은 방법은 되게 좋습니다. 의료선 하나 돌려주고 자, 이제 공방 2억점에서 끝나거든요. 지뢰까지 있습니다. 3시 방향에 대군절을 하나 끊어줬습니다. 네. 의료선을 두 방향으로 찢어서 견제를 주고 변경, 이쪽에 수비 돼요. 네. 자, 지뢰, 지뢰, 지뢰! 쿨 안 빠졌어요.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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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배워야죠, 배워야죠, 배워야죠. 백업이 빠릅니다. 그렇죠. 자, 컨탈로버, 컨탈로버! 포그코 내렸고요. 거의 피 없이 막아냈습니다. 근데 뮤탈이 쌓일 대로 쌓였고 토르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 주도권은 이병렬이 쥐고 있어요. 네, 아래는 잘 막았는데 이 뮤탈이 스킬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나간 병력은 지금 신경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자, 공방협은 끝났습니다. 자, 확실하게 뭘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뭐 공격이라든지 수비라든지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공항연구소 두 동은 모두 파괴시켜주고요. 아마 토르가 곧 있으면 나오니까 가는 걸 일단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노준규 선수. 네. 건설로봇이 너무 많이 상하고 있어요. 건설로봇 16개가 잡혔고 자, 2시 방향의 멀티에는 해병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휘둘리는데요. 네. 네. 뮤탈리스카가 본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토르는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뮤탈리스카를 걷어내고 나가야 되는데. 네. 자, 바로! 근데 여기서는 많이 막고 있어. 이병렬 뮤탈리스카 손에 많이 봤습니다. 자, 지뢰! 지뢰까지 터졌고요. 네, 가야 됩니다. 네. 네. 근데 타이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시선을 한 번 더 뺏길 수가 있고요. 네, 업이 지금 앞서는 이 타이밍에 지금 나가야 돼요. 자, 해병 컨트롤, 해병 컨트롤! 살려줍니다. 네, 이제는 그냥 모든 그 혼신의 컨트롤 그 집중을 센터 병력에 하게 되었을 때 노중규에게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네요. 이거는 진짜 자, 때에 따라서는 엘리전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나가서 저 병력으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공방 3업은 눌렀습니다. 아, 너무 뒤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3-3까지 바라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끌립니다. 네, 너무 많이 끌려요. 전진하네요. 병력 네. 이끌고 전진합니다. 한시 멀티를 효과적으로 견제를 해줬으면 모르겠으나 자, 이쪽에 지금 멀티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뮤탈 수차가 또 그렇게 17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오! 지뢰! 자, 네. 자 아, 쿨이군요. 쿨이 돌았고요. 테란이 벙커 소리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의료선 견제를 통해 상대방의 팔가스가 늦게 돌아가는 거 봤잖아요. 맹독충도 많이 잡았고 그러면 자신의 병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노중규 선수. 네. 이쪽에 한 차례 수비를 해주고 아, 2협 따라옵니다. 지금 2협 따라와요. 네, 잠복 맹독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대규모 병력이 있는데 맹독충 숫자가 상당합니다. 아,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 정글링 이게 돌리는 정말 이병헌 선수의 움직임이 네. 너무 좋네요. 의료선 이거, 예. 조금 지나면 이거 3-3인데 공방 3업인데 그럼 무조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네, 어차피 이렇게 된 단 말이죠. 자, 노중규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뢰 반응. 아, 이런 진짜 움직임 좋습니다. 네.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줘요. 와, 이거 지뢰 지뢰. 지뢰가 3개나 매설돼 있습니다. 아, 공방 2업 저기 끝났죠. 그리고 잠복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건 잠복 맹독충이 어딘가에 도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 번의 타이밍 이거밖에 없거든요, 노중규는요. 자, 지뢰 매설. 지뢰 쿨을 빼보려고 했지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스피드 있게 1시 1분 12시까지 노중규 이쪽에서 수비! 맹독충! 반응하지 못했고요! 자, 멀티라도 깨야 될 것 같은데요, 노중규 선수. 자, 소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병렬을 상대 본진으로 갑니다. 맹독충! 저거 다시 오나요, 근데? 네, 일단 깨고 와서 트리플 깼습니다. 트리플 깼고요. 엘리더를 하기에 녹록치가 않은 게 점막 2라서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병력 일부 돌려주고 추가 멀티는 잘랐습니다. 네, 오히려 병력 자체가 각혈파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뢰! 지뢰! 네, 워낙 뮤탈이 많아요 지금. 아, 지뢰 한 방! 네. 근데 토르가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가 또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뮤탈이 다 녹으면! 뮤탈 녹아요! 네. 자, 뮤탈이 다 녹으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령부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잠복! 으어! 노중규 이제 뒤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가야 돼요. 네, 각격파되면 안 됩니다. 뒤에는 병력 합쳐져야 돼. 이거 앞에서 다 녹으면 경기 끝납니다. 이병렬도 이것만 지금 막아내면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합쳐져야 됩니다. 자, 아, 이병렬도 컨트롤이 의료선 뒤쪽으로 빠지고요. 병력대 추가적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복해야죠. 소스 잠복.
건솔러버 이제 없어요. 네. 이병렬도 네. 집중력 필요합니다. 자, 이걸로 끝장 봐야 되고요. 이병렬 맞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자, 7의 숫자 너무 많아요. 네, 7의 많습니다. 많아서 변 수 있습니다. 그렇죠, 7의 많습니다. 자, 노준규 승산 있는데요. 그렇죠, 자, 7의! 도로, 도로, 도로! 자, 도로 악해 돼야 돼요. 도로가 균형이 살아남았어요. 자, 뒤에 병렬 이쪽으로 올리죠. 네. 해병들은 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불공 앞세우고 토로 아케이드 해야 됩니다. 자, 추가적인 맹독치기 변신될 만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는데요, 노준규가. 자, 불공 네. 숫자도 있고요. 뒤쪽에 해병들. 자, 토로 아케이드 토로 삼성 아직 균형 남아 있어요. 네, 삼성 지면 끝입니다. 삼성 없어요. 토로 삼성 아케이드. 해병 더 왔어요. 뒤에 해병 더 왔어요. 안바닥에 밀어낼 수 있고요. 자, 이쪽에 멀티 잘라내고 있습니다. 노준규도 밀어. 욕심의 노준규! 자, 토르 두 개가 압박입니다! 명성의 노준규네요! 야, 후반 뒷심의 그 후반 힘은 정말 노준규거든요! 뒤에 아직까지 많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맹독총의 점사! 맹독총! 맹독총의 점사! 도로! 아, 의라선 말아요! 의라선 말아요! 맹독총 없으면 안 죽죠! 대박! 대박입니다! 맹독총 지켜놓고! 일벌레도 거의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야, 노준규 무덤덤하게 나는 원래 운영을 준비해왔었다 이런 와, 표정이에요. 네, 표정 자체가 다 원래 이런 경기, 원래 이런 난타전, 원래 이런 후반 뒷심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 노준규 지지역 역시 파괴가 됐고요. 추가 멀티까지. 아, 갑자기 지지 노준규가 경기를 잡아내면서 게임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와, 그렇게 얻어맞다가 막판에 4방향 공격을 하는 노준규 선수입니다. 정말 이 선수도 아스트라라는 선수예요. 야, 진짜. 결국에는 그 앞마당에서 질의 한 방이 아쉬웠지만 뮤탈리스크가 거의 다 빨강색이었습니다. 네, 진짜 뭐 근성 하나만큼은 그 어떤 테란이랑 견주어봐도 전혀 밀리지 않고요. 근성은 뚝심은 테란 원탑이네요. 아, 와. 노준규. 와, 이거 진짜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노준규 선수의 이런 뚝심이나 이런 그 후반 뒤침이 마치 그 노준규의 어떤 프로게이머 인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뭐 지을 대로 지은 적도 있었고 여기저기 정말 노준규 선수의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꾸역꾸역 나와서 마지막 그 힘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노준규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 본인의 프로게이머 인생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와. 한 경기 한 경기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이겨내고 있는 노준규 선수예요. 엄청나네요. 노준규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분명 상대방에게 시간을 다 내어주고 많이 불리해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일꾼은 많이 죽고 사령관은 터졌지만 병력만큼은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한 방이 와 삼성에게 희망을 안겨놔줍니다. 노준규가 이승현과 회전농마에서 군수공장 3개 짓고 토르러시 했을 때 그때 역시 근성을 보여줬지만 승리는 가져가지 못했었거든요. 네, 정말 그 모든 선수 중에서 이제 이 선수의 경기는 노준규 선수의 경기는 끝날 때까지 지지를 칠 때까지는 끝까지 봐야 될 그런 그렇죠.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소위 말하는 그 젖먹더니까지 짜내서 경기를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준 노준규 선수네요. 자, 삼성 갤럭시의 노준규가 한 게임 가져가면서 네 번째 게임까지 이어집니다. 김도욱 대 김기현 선수의 경기 준비되고 있는데요. 승자 마치 문자 투표 샵 5855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